다녀오셨어요, 나리마니? 뭐냐? 그게 무엇이옵니까요? 에, 옅다. 여시, 어? 여시. 여우란 말이야? 그려, 여우여, 여우. 금이어란 말이여. 아, 자, 상하기 전에 당장에 저 회를 쳐오거라. 예? 회를 친다구쇼? 여우고기는 날로 먹어야 제맛입니다. 예, 가죽은 잘 벗겨서 말리고, 그리고 그 머리는 집 밖에 가서 태워버리거라. 그래야 집안에 악귀들이 얼씬 못하는 게야. 아, 예. 알았습니다요. 아, 자, 그리고 이 홈경은 푹 과서 마님한테 탕제로 올리거라. 예? 홈경을요? 예, 동의보검에 보니 회임에 좋다더구나. 예. 하여튼 여시도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구먼. 아무리 그래도 망측하게. 아, 마님이 옥동자를 생산만 하신다느냐. 무슨 못하겠어. 안 그러냐, 누다가? 여시가 여시를 잡는 걸 보았구만. 무슨 소리래요? 아, 여시가 여시를 잡는다니 내가 뭐 틀린 말 있어? 뭐라고요? 아이고, 진짜 여시 같구먼. 맛있구먼. 맛있어. 들어와, 일로 와라. 너도 여우고기 맛 좀 봐라. 자, 자. 어이구, 자기. 응. 고기가 달다더니 참말이 우려. 자, 좀 들어보세요. 아, 맛이 일품이요. 싫습니다. 소첩은 그냥 고기도 못 먹는데 어찌 여우고기를 그것도 날로 먹겠습니까? 나흘이나 많이 드셔요. 아하, 아, 고기다 생각 말고 약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여우를 날로 먹으면 늙어서도 풍에 맞지 않는다고 했소. 그래도 싫습니다. 풍도 맞으라면 맞으라지요, 뭐. 소첩이 아파봐야 지압이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아프다니! 그런 소린 그 꿈에라도 하지 마세요, 부인. 아, 아니, 이제 먼저 떠난 사람 생각해 그만. 미안하오. 나리마님, 다려가지고 왔어요. 그래, 어여, 이리 가져오너라. 좋은 것이니 훌쩍 들이키세요. 무엇인지요? 아, 홈탕이라는 것이요. 나도 이제 이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요. 이 바라건대 그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소. 아들만 있다느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소. 우리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뭐든 한번 다 해보십시다. 기름이 떠 있습니다. 에, 어, 그 이 코 막고 이렇게 쭉 들이키세요.
자, 생강. 쉬! 여울령 나가신다! 잡기야 물러가라! 쉬! 여울령 나가신다! 잡기야 물러가라! 부인, 오늘따라 어찌 이리도 아름답소? 여우고기를 드시더니 제가 여우로 보이시나 봅니다. 그렇소, 부인. 지금 그 모습이 한 마리의 가여운 여우처럼 보이는구려. 자, 이리 좀 와보구려. 아, 오늘이 합방길일이 아니오. 가여운 한 마리 여우라고요? 밤새 무슨 변고래를. 개가 죽고 원래도 행방불명이 됐구먼. 나으리! 나으리!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진 게 아니야. 뭔가 갑자기 날 덮쳤어. 네? 덮치다니요? 기억은 잘 안 나오만 이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 무슨 여우 울음소리를 내는 게. 이 땀 좀 보셔요. 더위에 좀 허해지신 모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겨? 원래야, 나 알아보았어? 원래야!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어쩌다 이렇게 생겼어? 응? 원래야! 그것도 아주 단단히 낀 게야. 살이 끼었다니요? 그렇지 않음. 달래 자식 새끼가 없겠어? 조강지처가 급살맞아 죽었지? 너도 같은 운명이야.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법. 만신님, 어찌해야 하옵니까?
애가 들어선다 해도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네. 허면 어찌해야지요? 어찌해야 살을 내릴 수 있사옵니까? 뭔 일이래요? 정신도 돌아왔고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맥박이 이리 빠르다니. 내 이리 빠른 맥박은 처음이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네. 욕 보셨습니다, 형님. 나리마님! 나리마님! 큰일 났구만요! 그게 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아, 그게 내 말이야. 알 수가 있나요? 큰일 났네요. 아니, 세상에. 이건 그래, 짐승이 와서 그러는데. 남김없이 다 해치워버렸구만요. 나리마님, 무슨 조치를 취해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요. 아니, 아, 이거 저 볼 게 못 돼요. 나으리, 이게 무슨 변이옵니까? 아, 제, 아, 서둘러 치워가라. 예. 자, 들어가십시다. 자, 참, 새벽엔 어딜 갔었어? 소천 말인가요? 가긴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측간에 좀 갔었지요. 측간이라도 한밤중엔 삼가시오. 어떤 놈인지 내 잡기 전엔 말이에요. 이래봬도 이 뜻은 이 호랑이도 꼼짝 못하는 뜻입니다요. 예? 여기에 걸렸다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됐죠. 예? 물건이야 최고죠. 예? 어떻게 드릴까요? 그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주게. 네? 아, 네. 아, 뭐 그렇게 합죠.
나리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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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일이냐? 덧이 말입니다요! 지! 지! 알았다! 기다리라! 이렇습니다요. 누군가 일부러 이런 모양이구만요. 그래, 누가 본 사람은 없다더냐? 아, 예, 저 글쎄 새벽녘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나리마님! 아, 저... 아, 무슨 일이냐? 제사방네 말입니다요, 나리마님. 새벽에 소가 죽었답니다요. 아니, 리야. 아니, 이번엔 제사방네 소가... 이거 나리마님 좋아하시는 육회나 떠들이라는구먼. 죽은 소 갖고 인심이나 쓰자는 것이지. 저 마을에 구신이 씌인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엔 말이오, 한마니도 얼마 전에 잡아먹은 새끼 여시 구신이 복수를 하려고 나타난 것 같아. 쓰잘데없는 소리 말고 나가요. 이것이 맛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여시육회에 맛들린 사람은 다른 회는 못 먹는다는데. 알쩡거리지 말고 나가라니까요. 원래도 먹어봤지. 예? 구신이고 자시고 하네 말이야. 그 새끼 여시회는 일품이었는데. 예? 나가요. 아이고, 눈을 그렇게 흘리는 게 진짜 여시 같구만. 나가라고 했잖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저 좋아하시는 육회를 안 드셔요? 아유, 입맛이 깔깔한 게. 왠지 맛있어 보여요. 아, 그렇소?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맛나네요. 아니, 날고기라면 냄새조차 싫어하더니 웬일이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머, 정신없이 먹다 보니 제가 다... 아니, 괜찮소. 예, 난 이게 입이 깔깔하다고 했잖소. 나리마님. 그래. 이제 제정신으로 온전히 돌아왔느냐? 예. 성구스럽구먼요. 네가 보기에 요즘 마님이 좀 이상하지 않더냐? 이상하다니 무슨 말씀이시래요?
아, 저 그러니까 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 있었느냐 이 말이다. 예?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요. 어. 아닙니다요. 어허. 아, 무엇이 아니란 말이냐? 아, 당장에 이 얘기하지 못할까? 아,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요. 확실치가 않은 것이라서. 어허. 마님께서 새벽에 밖에 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요. 네가 분명히 보았더냐? 그래, 어디를 가더냐? 근데 금세 사라져 어디로 가시는지는 보질 못했시오. 됐다, 그만 가보거라. 예, 마님. 저 나리 마님. 아침에 최서방에게 들었사온데 새벽에 어떤 여인네가 소의 간을 꺼내는 걸 봤대요. 아, 뭐라고? 여인네가? 그래, 그게 누구라고 하더냐? 어두워서 그것까지는 잘 못 본 모양이대요. 근데 무엇이란 말이더냐? 그런데... 어허! 어서 구하지 못하겠느냐? 저 차림새가 양반집 마님이었다고 하옵니다요. 양반집 마님? 아니, 그 근처에 이 양반집이라면은 우리 집밖에 없는데. 알았다. 그만 가서 일 봐라. 예, 나리마님. 이것 좀 들어보셔요. 맛이 그만이옵니다. 선지떡이에요. 나으리, 왜 안 드셔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기라도 하십니까? 아, 아니요, 아무것도. 나으리, 안색이 갑자기 왜 그러시옵니까?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봉숭아 물들인 손을 모시고 놀래시는 겁니까? 발걸이가 끊기셨죠? 아이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뭐라 하셨소? 수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덧을 하지도 않았는데. 입덧은 체질에 따라 안 할 수도 있지요. 참말이요. 마님, 감축드립니다요. 수태가 된다 해도 그 아이는 단명살이 올랐어. 애가 죽으면 자네가 죽고
자네가 죽으면 애가 죽어. 아무도 몰라야 해. 그래야 일갈 건사할 수 있어. 아니, 이게 누구신가? 이진사 아닌가? 오랜만일세. 이게 얼마 만인가? 그래. 근데 자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자, 자, 들어가서. 그래. 그래? 허허, 그거 참 무슨 병고일꼬. 그리고 여보게, 이 내 이 안사람이 말일세, 이 안사람이 갑자기 여우짓을 한다네. 이 앞서 말한 병고들이 다 내 안사람과 무관치가 않은 것 같으이. 아, 이거 내가 이거 여우에게 홀린 것인지 아니면 내 안사람이 여우가 되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네 그려. 이 기사람, 자네 어릴 적부터 더위를 먹더니만은 그 버릇을 아직도 나를 못 줬구만. 아, 그러지 말고 자네 기가 허해진 모양이니 탕제나 한 잔 지어 먹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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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나 한 잔 듬세. 마님, 다과쌈 좀 내왔어요. 입이 궁금하다 했는데, 근데 내가 이럴 때까지는 입 조심하라는 거 명심하거라. 예, 마님. 그런 걱정 마시고요. 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만 하셔요. 그래. 근데 일단 맛을 들이니 고기가 자꾸 먹고 싶구나. 쇠고기를 올릴까요? 아니, 토끼 고기는 어떨까? 아니들 말씀이여요. 토끼는 입과 코 사이가 찢어져 있어 아이를 가졌을 때 먹으면 언챙을 낳습니다요.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과 발이 붙은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보기 험한 것을 봐서도 안 돼요. 마님, 그러고 보니 지금 사방천지가 더치운데 모두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럼 그 뭐 하는 짓이냐? 예, 예. 저, 누가 함부로 덫을 치우랬느냐? 저, 그게 마님께서 치우라고 하셨습니다요. 뭐라고? 그거 다시 놔라. 하나도 빠짐없이. 아, 예. 그 뭐냐? 그 이리 가져오너라. 예. 어딜 들어와요?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아, 우리 산꽃들이야. 아무 데서나 잠은 어때요? 점점. 아, 당장 가지 못해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요?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는데. 날이 많이 먼티. 왜 거짓말을 했냐 이 말이요. 최서방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던디. 양반댁 마님이 간을 내모았다고? 무슨 소리래요? 들었으니까 들었다 그러지? 그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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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왜 이렇게 차대? 혹시 여우한테 홀린 게 덜난 거 아니오? 날이 많으면 지금 말이오. 정신이 곤두서가지고 말 한마디만 올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것이구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원래.
안 나가면 소리칠 거요. 질러보지 그리야.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구먼. 내 말을 잘 나가요. 열래. 아휴. 식전부터 새벽 이슬을 맞고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누가 할 소린지 모르겠소이다. 그런데 다리는 왜 그러십니까?
풍년이 들어서 광에 쌀이 가득한 꿈을 꿨어. 아, 이건 필시 태몽입니다요. 제복을 타고 나는 사내 아이가 틀림없습니다요. 그렇지? 이 일을 나리께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참, 근데 그 광에 토끼 한 마리가 있더라고. 쌀가마니 꼭대기에 말이야. 이런 일을 어쩌나. 동물이 나오려면 용이나 거북이가 나와야 하는데요. 토끼는 입과 코 사이가 찢어져 있다고요. 이건 언챙이를 낳을 태몽입니다요. 뭐라고? 언챙이라고? 아이고, 마님! 마님! 내 아이가 언챙이라니. 마님, 하지만 묘책이 있어요. 토끼를 아씩거리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요. 토끼의 천적은 여시입죠? 그래, 여우지. 그 여시의 털을 몸에 지니면 꿈에서건 어디서건 감히 얼씬거리지도 못할 것입니다요. 옳거니. 하늘의 뜻인지 아까 나리마님께서 여우의 꼬리를 이렇게 잘라놓으셨지 뭡니까요? 이걸 품속에 꼭 간직하셔요. 아, 그리고 이건 주무실 때 베고 주무셔요.
나리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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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무엇이더냐? 네가 필시 무엇을 본 모양이로구나. 말해보거라 어서. 간밤에. 그래, 간밤에. 어여 말을 하라는데도. 마님이. 그래, 마님이. 마님이 어쨌느냐? 당장에 구하지 못하겠느냐? 진석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봐시오. 뭐야? 신령님께 비옵니다. 부디 옥동자를 순산하게 해주시옵시고 언쟁이가 아닌 이시 문중에 대를 이을 씩씩한 아이를 주옵소서. 요사스러운 년! 나리! 이 무슨? 이아우년! 네가 감히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을 능렬해! 다음엔 내 칼을 빼먹을 참이었느냐! 나리! 나리! 왜 이러십니까? 이년! 네가 사람의 칼을 빼먹고도 왜 이러느냐! 요사스러운! 여우는 오해십니다. 전 여우가 사람이옵니다. 그리고 전 지금 나으리 아이를 메고 뭐야? 나으리 아이를 갖고 그렇게도 원하시던 아이를 이선주. 네. 여꼬리. 예, 이 꾸미오자. 예, 네가 애를 베면 여우 새끼지 내 새끼들이냐. 죽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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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리석은 놈. 한치 앞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길 테지.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백년해로를 약속한 지엄일진데 한순간의 의심만으로 그렇게 쉽게 목을 조르다니. 너희가 미물이라 하찮게 여기는 동물도 그렇게 잔혹하지는 않을 터. 기억하느냐? 네 손으로 죽인 새끼 여우를. 내 그리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거늘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화살로 깨어 죽이고 회쳐먹고 지 자식 들어서라고 다려먹고 한단 말이냐? 네 놈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어린 것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는 애미의 심정을 말이다. 그때 내 가슴은 갈갈이 찢겨 피눈물을 토해냈었다. 난 그 새끼 여우의 애미이다. 이진사 이놈, 그때 일을 내 잊을 줄 알았더냐? 이제는 니놈 차례이니라! 뭐라고? 네가 여우의 애미라고? 어리석기는 바라는 것만 많을 뿐 정작 주어진 것도 지킬 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 아이를 잉태해 새벽마다 지극정성 들이는 아내를 하녀의 거짓말 한마디에 목 조르고도 아직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 모든 게 다 너의 계략이었단 말이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내 틀림없이 여우짓을 하는 것을 내 똑똑히 봤다. 내 똑똑히 봤단 말이야. 그래, 네 눈으로 똑똑히 봤겠지. 하지만 누가 네 말을 믿어주더냐? 네 아내를 여우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더냐? 어리석은 놈. 너는 내 새끼의 생살점을 먹는 순간부터 이미 덫에 걸린 것이다. 이 애미의 철천지 한으로 만들어진 덫에. 그래서 네 눈엔 모든 것이 여우짓으로 보였겠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여보. 부인! 여보! 부인! 여보! 너희 인간들은 항시 나중에 여보. 부질없는 후회를 하지. 여보. 이 세상에 너희들같이 한심한 족속이 여보. 또 어디 있겠느냐? 부인. 아이고, 내 불찰로 당신과 아이를 죽였군요. 여보! 부인! 여보! 여보. 이제야 내가 흘린 피눈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 어린 새끼에게 한 짓만을 생각하면 너와 네 부인 그리고 뱃속의 새끼까지 모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애미된 도리로 죄 없는 네 부인과 그 뱃속에 있는 어린 것의 목숨만은 차마 빼앗질 못하겠구나. 네, 새끼를 잃은 아픔만 몰랐어도 이 피 맺힌 철천지 원수를 갚았을 것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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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부인, 여보, 여보, 부인. 새끼를 잃은 피맺힌 아픔을 겪고도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인간을 용서한 여우어미의 얘기는 경상북도 문경지방에 전해오는 전설로, 낳은 자식마저 함부로 버리는 요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얘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